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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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뷰하는 남자, 견적자 하는 남자,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뷰하는 남자, 견적자 하는 남자, 조근의 낭만공장 조근입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에 엄지 모양 좋아요 그리고 빨간색의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견적 요청을 주신 분은 180만원 하드 1테라 추가하시고요. 인텔로 하시고요. 윈도우까지 포함하는 게임용을 원하셨어요. 가성비로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렇게 해서 한번 인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CPU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에서 i7을 가는 거는 금액대가 너무 많이 높아져요. 그래서 1070이나 아니면 1060 정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i5로 들어갈 겁니다. 8500 들어갈게요. 가격이 왜 이래? 8500 가격이 좀 많이 세네요. 3.0 속도를 가지고 있는 6코어 6스레드. 2.8 8400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. 8400 같은 경우는 그 부스트 코어 스피드라든가 베이스 코어 스피드가 조금 낮아요. 하지만 6코어 6스레드 동일하고요. 2.8에 4.0. 그리고 8500 같은 경우는 보면은 3.0과 4.1 0.2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코어하고 스레드는 동일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격이 지금 얼마 차이 나는 거야? 7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. 6만원에서 7만원 정도. 이 정도면은 그냥 8500을 포기하고 그냥 8400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메인보드는 추천을 두 가지를 드려요. 에즈락의 B360M Pro4라는 제품. 전체적으로 검정 느낌의 메모리 4장 그리고 옆에 IO 패널까지 깔끔하게 있는 제품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요.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 B360M 박격포입니다. 인텔과는 다르게 위에 상단에도 방열판이 달려있고요. IO 커버랑 방열판이랑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그래픽카드 스티리아머까지 있고 와 메모리 슬롯은 4장 동일하게 검정검정하니 깔끔합니다. 뭐 가실래요? 금액은 이 제품이 조금 더 비싸요. 얼마 차이 안 나요. 근데 저는 360 박격포가 있으면은 박격포를 가고요. 박격포가 재고가 없으면은 360M 프로4를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고르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그리고 메모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성비에는 삼성전자 8기가 21300 2장 16기가 들어가고요. 그래픽카드는 180 기준이기 때문에 2070 들어갈 겁니다. 2070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인 RTX 2070 아머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. 깔끔해요. 트윈 프로조 6 기반으로 이제 다 들어간 제품군이라서 쿨링, 속도, 성능 그런 것들 다 깔끔한데요.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. 감성이 없어. 그래서 금액대는 76만 2천원이고요. 50버전이라서 이런 거고요. 혹시라도 금액을 좀 더 아끼시고 싶다시고 하시는 분들은 50버전이 아닌 그냥 일반 버전으로 사시면은 금액대 조금 더 아낄 수가 있어요. 그래봤자 만원, 2만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라리 OC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. 그리고 SSD는 삼성전자 860 에보 추천드리겠습니다. 디스크 타입이고요. 뭐 지금 SSD가 점점 싸지고 있죠. 너무나 좋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저는 굉장히 이 상황이 마음에 듭니다. 더 싸졌으면 좋겠어요. 1테라가 10만원이 되는 그날까지. 자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1테라를 요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 시게이트와 WD 두 개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. 이 둘 중에 브랜드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예전 같았으면은 WD가 속도가 5000rpm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속도로 시게이트 안정성으로 WD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WD 하드가 바뀌었어요. RPM 자체가 7200rpm으로 올라갔고요. 그래서 지금 얘 보면은 얘가 아직도 얘 같은 경우는 5400rpm으로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1테라 기준으로 봤을 때 7200rpm으로 얘가 WD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
금전적인 부분에 차이가 없다면 원하시는 거 가세요. 외장 하드 그리고 추가적인 하드 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브랜드를 가도 WD나 시게이트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고르셔도 전혀 무방합니다. 그리고 케이스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두 가지 가성비 케이스는 3RC스의 L530이라는 케이스 추천 많이 드리고요. 전면 메쉬, 옆면 강화유리, 쿨러 5개인 제품이고요. 두 번째로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품은 전면 메쉬, 얜 아크릴이네. 전면 메쉬, 옆면 강화유리, 그리고 쿨러가 3개밖에 없어서 추가로 2개를 더 사셔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530과는 다르게 있어 보이는 케이스다.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예뻐요. 확실히 가성비 케이스는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전면에 메쉬와 옆면에 강화유리만 있다면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배기, 흡기 그런 것들도 깔끔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. 두 제품 다 좋기 때문에. 그리고 파워는 600W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아니다, 700W 갑시다. 지금 2070이 들어가 있어서 600W로도 충분하긴 한데요. 혹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. 700W로 넉넉하게 만원 차이밖에 안 나지만 700W로 넉넉하게 들어가고요. 전체적으로 검정색 케이블 느낌을 다 깔맞춤되게 깔끔한 파워입니다. 국민 파워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케이스 그 파워고요. 자, 그리고 쿨러는 이제 공랭 쿨러 들어갈 거예요. 존스보 제품의 601 화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. 이 제품이고요. 공랭 쿨러 타워 형태, 기본적인 형태라서 그냥 깔끔하고 블랙 앤 화이트 느낌이 납니다. 저는 이걸로 들어갈 거고요. 가격은 28,850원.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화이트, 블랙 앤 화이트로 601 들어가고요. 추가적으로 이제 케이스 상단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프리저 15LED라는 LED 이 화이트 제품이 있어요. 이 제품이 케이스랑 동일한 쿨러예요. 이걸 두 개를 갈 거예요. 15,000원 정도 추가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윈도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처음 사용자용 한글로 들어가겠습니다.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한 방에 나왔지? 185,040원 나왔습니다. 이렇게 i5가 들어가고 2070이 들어간 금액이 나왔고요.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CPU에 조금 더 힘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. 좀 아쉬운 견적이기는 한데 게임용으로서 그래픽카드의 부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여기서 만약에 라이젠으로 갔다면은 8코어에서 뭐 좀 더 챙길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라이젠보다는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세요. 네, 인텔로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저는 금액대에 맞게 인텔 게임용으로 그렇게 진행을 같이 드린 거고요. 게임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, 뭐 오버워치, 뭐 요즘 나오는 로스트 아크라든가 레드데드 리뎀션, 뭐 요즘은 그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것들 콜 오브 듀티 등등등등 뭐 굉장히 많은 게임들을 이제 옵션 부분을 타협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타협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2070 암호는 준수합니다. 뭐 1000번대 기준으로 잡자면은 대략 1080급의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성능은 정말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견적 요청이라든가 질문, 답변, 뭐 구입까지 뭐 www.jogun.com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요 저랑 소통하실 수 있으시니까요. 많이들 놀러와 주시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볼게요. 바이바이. 뿅.